몇 시 노트에? 10년에 누나. 에이, 싫어. 안 해도 돼? 그럼 우리 미리 남편한테 물어봐야지. 깨끗이 씻어 놓고 그래? 마름나무 꺼진다. 마름나무 있어요. 지금 이 열이 좋아. 물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. 새우가 많이 포식하겠네. 새우 한을 풀었어. 새우 괜찮아? 새우 괜찮니? 오늘 괜찮아. 눈이 쏙 들어갔어. 괜찮아? 오늘 너무 즐거웠어. 어? 너무 신나고. 새우야, 이게 좀 웃으면서 얘기해. 너 피곤하니까 외국 사는 것 같아. 야, 그나마 쏙 들어갔어. 지금 애기가 하준이 하나라서 다행이지. 그럼 괜찮아? 나는 진짜 태호의 어떤 그때 그 태호의 반응은 이만한 거 잡았어. 잡았어! 오케이! 진짜 막 이만한 거. 어? 너무 힘이 없나 봐. 원래 웬만하면 얘기를 하는데 이러고 끝나네. 물에서 있는 게 힘들어. 힘들지. 힘들어. 너무 힘들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물속에 있었을 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물고기를 잡고 또 지치는 것도 몰랐거든요. 나오니까 이 피로감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. 아까 한 6시 전까지는 와이프하고 아들이 보고 싶었다? 지금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보고 싶은데? 의미는 엄마야. 조금 더 힘들면 막 조상 나타나고 그래.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. 내일 혹시 저기 바다에 나가가지고 저걸 잡으면은 기름 좀 주세요. 기름 좀 주세요. 기름 좀 주세요. 기름 좀 주세요. 튀겨 먹게. 아, 튀겨 먹게. 튀겨 먹게. 진짜 많이... 아니 그냥 냉정하게. 또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어요. 또 똑같이 정말요? 똑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구워 먹잖아요. 시청자분들 얼마나 맛있을까. 맨날 이렇게 먹어. 맨날 이렇게 먹어. 아니, 그렇게 먹을 수. 아니 그렇게 그래, 먹을게요. 네. 아 저희는 괜찮아요. 저희는. 저희는 괜찮아요. 근데 뭐 그 기름에 이렇게 튀기면 바삭바삭해갖고 막 바삭 소리 막 시청자분들이 보면 얼마나 대하지요. 얼마나 맛있을까 막 이런데. 에 그냥 아 아까 취소할까? 에 그냥 구워 먹자 그냥. 기름 뭐 안 줄 거면 나 이제 계속 작살만 할 거야. 그렇지. 뭐 소도 작살 뭐 그치. 앞으로 계속 작살만. 그래. 내일 작살 지나가 끝날 때까지. 내일 어쩔 수 없이 그래. 기름에 튀겨 먹어야지. 우리 의사 상관없이 이제.
나는 원래 안 좋아해 기름. 나도 되게 싫어. 봐봐요, 나 기름 좋아하긴 했는데. 기름 얘기 들지만 풀 먹어. 코끼리가 다 풀만 먹고 이렇게 되게.